저점이 나오고 나서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리스크가 좀 있죠. 추세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매수를 받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성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8월 19일 목요일 3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날 좀 반응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혀 또 아직 뭔가 다지지 않은 흐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는 상당히 괜찮은 뉴스가 달렸는데, 이제 월요일장이었나요? 월요일장에 화요일장이었나? 네, 방송으로 이제 화요일에 이제 리뷰를 했었죠. 그냥 남들이 좋게 볼 때 같이 사자, 약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번에 추매한 건 피레침 쏘길래 정리했고 어제 저가에도 다듬었다. 많이 무섭겠지만 주식을 사기 전에 항상 저는 매수할 때 현재 내가 매수하면 잃는 게 많을까 얻는 게 많을까 생각한다. 내리는 구간은 적겠지만 오를 구간은 넘친다. 이렇게 보통 내릴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리뷰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을 많이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오주라서 그러는데, 제가 바이오주들을 좀 많이 리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종목들 그러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기준점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제가 매매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저는 올라갈 때 매매하는 거 좋아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요즘에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뭐라 좀 매매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냥 매매를 줄이고 있고, 언젠간 오를 거다, 감사하다, 이런 종목 추천하지만, 이거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리뷰한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제가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죠, 이거. 리뷰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사가 왔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공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 않아요. 네. 제 공시를 보통 가장 좀 쉽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시를 잘 안 보는데, 실제 제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 이런 거를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물론 언젠가 맞아볼 수도 있겠죠.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감자 뭐 이런 거, 악재로 통용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언젠가 맞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보통 주가가 형성을 하잖아요. 주가가 형성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5일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10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매할 때는 위에 있을 때, 5일선 위에 있을 때, 아니면은 뭐 20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해요. 그 이하에 있는 거는 종목으로 잘 매매를 안 합니다. 거의 종목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하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종목이라고 보질 않아요,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런 데 밑으로 빠지면 갑자기 유상증자 이슈가 뜨거나, 유상증자 이슈가 뜨거나 뭔가 좀 기사가 좀 안 좋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좀 많이 떠요, 보통.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좋다, 횡보하네, 거래량이 좀 터졌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네, 주의를 하죠. 여기를 빨리 돌파해 줘야 될 텐데 돌파 못하면은 좀 하락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는 이런 데서는 이제 통한단 말이에요.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강했기 때문에. 근데 21선에서 반등이 없다, 그때부터는 조금 매매하기에는 좀 꺼려지죠. 왜냐면은 없는 악재도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네, 그렇게 좀 중국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셀리버리 리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제 관점에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55,000원까지는 내려간다, 이렇게 봅니다. 잘 판단하셔서 운동. 일단 저는 뭐, 제가 샀다. 리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좀 그런 댓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바이오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주가 슈팅을 줄 때는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셀리버리도 최근 뭐 금요일에 슈팅을 줬을 때잘 알고 있었겠죠? 뭐? 근데, 매매를 잘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매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셀리버리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이런 게더 좋아요, 매매할 때는. 그냥 고가 근처나, 고가 근처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고가, 이런 데서 이제 변동성을 먹기. 저는 단타예요, 단타. 단타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보통 다음날까지 끄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만 하죠.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 줄만한 종목들, 변동성을 줄만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셀리버리는 일단은 뭐 그런 기준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기준점은 가지고는 있는데, 네. 뭐 사실 이탈이 또 나왔어요. 네, 이탈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는 뭐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틀렸잖아요. 한번 틀리고 나서는 이제 두번 다시 건드리기가 싫긴 하더라고. 근데 리뷰는 계속 하고 있는 게어 그냥 이 종목이 언젠가 또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뭐 올라갈 때만 리뷰한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요. 내려갈 때도 그냥 같이 보고, 올라갈 때도 같이 보고. 왜 너는 올라갈 때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도 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는 대로 어떤 관점에서 그냥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한 분께서 뭐 이렇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봤느냐, 그건 제 실수라고 인정을 했어요. 돌리지도 않았는데 정배열도 안 됐는데 왜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매수 관점으로 사실 봤다가 매도 관점으로 바꿨죠.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 보고,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봤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 보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거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 나라면은 공매도 때린다, 약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저라면 매도 관점인데, 근데 저라면 공매도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받지 마라, 최소한에.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그 다음에 뭐한이 정도 구간이었나, 이 정도 구간이었나, 뭐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다. 어떤 걸 기반해서, 트렌드를 기반해서 뭐 이거였죠? 여기였네요, 여기. 근데 사실 여기서 저도 진입을 살짝 했어요. 근데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전 그날그날 끝내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따로 진입은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애초에 저 자체가 뭐 1, 2% 먹으려고, 사실 그러려면은 얘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이평선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HTS 상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좀 있겠죠. 확실히 지금보다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진원생명과 뭐 이런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쭉 내리잖아요. 네, 쭉 내렸다가, 그러다가 확실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의미 있는 움직임, 한번더 높여요.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대세 또 언제 하락했냐는 듯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그게 무서워요. 이게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고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돌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판단할 때 그냥 저점을 굳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진 않아도 그냥 저점이 나오고 나서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면은 리스크가 좀 있죠. 이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추세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매수를 맞는 거니까. 우선 손절 횟수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버티다가 또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가 끝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55,000원? 네, 55,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인가? 뭐그 위에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씩. 어쨌든 뭐 뉴스가 여기서 나왔던 거는 저는 괜찮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참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든 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넥신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부광약품 이런 종목들도 다 리뷰를 했었는데, 제넥신은 뭐 백신 관련주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 같은 치료제 관련주죠. 근데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여기 60일선 밑에 있을 때는 보통 호재가 잘안 먹힌다. 이 녹색선 있죠? 호재가 나와도 호재로 잘안 먹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긴 했거든요. 여기서는 호재가 없어도 잘 가는데, 여기 밑으로 빠질 때는 호재가 없으면 잘안 가, 안 가죠. 차라리 뭔가 좀 이렇게 6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여기서 닫을 때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셀리버리를 어쨌든 들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빠르게 저점이 나와주길 바라는데, 시장 상황은 또 그러지 못하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해도, 제가 느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예전 작년만큼 못하다,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00명이 확진자 수가 발생이 되어도, 나중에 뭐 3,000명, 뭐 5,000명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이제는 안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임상 3상 제외하고. 네. 임상 3상 제외하고. 근데 그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니까 가능했던 거지. 다른 데에서 임상 3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그렇게 포텐셜이 터졌을까, SK 바이오사이언스만큼? 이 생각도 들고, 약간, 참.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신선한, 네, 신선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셀리버리도 뭔가 좀 신선한 게 나와가지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8월 17일, 8월 13일,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그리고 시황 이런 걸로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은, 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공항 47,7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49,100원, 손절가 45,5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요 태웅 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 트레이더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만든 검색기인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한 번에, 한눈에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주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시라고, 네,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번 주도, 네,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